칠갑산 도림리 도림 저수지에 와 있습니다. 농사 짓느라고 지금 물을 많이 빼서 지금 수위가 상당히 낮아졌고, 일단은 베스 캐스팅을 좀 해봤는데 입질은 못 받았습니다. 상류 쪽으로 한번 가서 맑은 물에 뭐가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. 피라미드들이 지금 몇 마리 있는데, 이 정도 깊으면 핀이 닿을 것 같아서. 오, 오, 오! 쟤는 뭐야? 잉어야? 잉어 같은데. 잉어가 있네. 쪽으로 넘어가서 상류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. 패들보드는 충분히 연습을 해서 잘 탈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유속이 강하지 않은 강이나 저수지, 호수 등에서 아주 좋은 수상 활동 도구입니다. 이렇게 조용한 데서도 물 위에 서서. 오오오오 물고기다. 물고기가 지나가는 것도 볼 수 있고. 잘만 타면 물에 빠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우후 상당히 좋은 수상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한번 상류에서 베스를 한번 노려봐야 되겠네요. 베스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, 일단 포인트로서는 아주 좋은 장소인데, 걸렸네. 돌 잡았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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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있다. 돌틈에. 돌틈에 뭐가 있네요. 수달집인가? 지금. 와우. 수달이 아니네. 뭐가 있는 줄 알았네. 확실히 저 틈 안에서 뭔가가 살았던 흔적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네. 깜짝 놀랐네. 수달인 줄 알고. 돌 잡았다. 뭐 딸려오네.
초가 있어요. 이번 안 나오면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. 물고기 없음. 아이, 뜨거워. 땡볕이네, 땡볕.